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시넷 코리아의 신동민 기자입니다. 앞으로 게임이나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이런 콘솔 게임계의 사실상 마지막 남은 야구 게임 MLB 더 쇼 22입니다. 2006년 처음 시리즈를 시작해서 10여 년이 넘게 매년 신작을 내놓고 있는 더쇼 22. 아쉽게도 평가는 굉장히 박한 편입니다. 뭐 숫자 말고는 바뀐 게 없다. 발전도 없고 그래픽 또한 그대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입문자라면 더 장점이 많은 게임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꼭 설레는 계절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름이라고 하면 축구를 대표하는 게임 피파 22, 그리고 농구 마니아라면 NBA 2K 시리즈가 있을 거예요. 봄에도 항상 찾아오는 레전드 스포츠 게임이 있죠.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MLB 더 쇼 시리즈입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이 MLB로 진출하면서 미국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아쉽게도 이 게임은 지난 몇 년간 혹평을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보다는 아쉬움이 더 커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지난해 엑스박스에 이어서 닌텐도 스위치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지만 더쇼 골수 팬들에게는 아직은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전작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진한 사고를 이뤄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돌아왔다. 이런 비판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데요. 스포츠 게임이라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바로 그래픽이죠. 전작과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스포츠 게임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보통은 그래픽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뭐 손흥민, 류현진 선수가 얼마나 더 실물에 가까워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갈 텐데 이번 작품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도 그래픽이 바뀐 게 많이 없습니다. 새로운 엔진으로 바뀌어서 잔디나 배경이 뭐 눈에 띄게 달라졌다, 어떤 뭐 디테일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도 거의 없고요. 또 게임성, 특히 놀라운 건 전작인 MLB 더쇼 21과 이번 더쇼 22 메뉴 화면까지 거의 같다는 겁니다. 뭐 버튼 배열, 순서 이런 부분이 싹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흑백으로 출력을 해보면 거의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뉴비분들에게는 뭐 상관이 없는 얘기겠지만 골수 팬들에게는 아 이거 개발에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글화죠. 여전히 한글화가 안 돼 있는데요. 특히 메이저리그 구단주가 돼서 팀을 운영해보는 프랜차이즈 모드, 여기서는 미국 본토식 영어나 야구에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화가 안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특히 아쉬움이 좀 많았습니다. 아니 NBA 2K 시리즈나 피파도 한글인 마당에 야구 게임도 좀 한글화 해줬으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는 부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더 웃겼던 건 표지 모델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버전도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더 재밌는 거는 오프닝에서 일본어로 오타니 선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막은 또 영어로 깔립니다. 이게 제 목표였어요. 가도이키, 복유키 이미지, 스피드, 나카마 오모이야르 코코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번 MLB 더쇼 22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야구 게임을 처음 접하는 분들, 그리고 엑스박스와 닌텐도 스위치 유저에게는 또 다른 장점이 또 있을 거예요. 일단 그래픽, 다시 얘기하자면 야구 게임을 거의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정도면 그래픽 나쁘지 않은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래픽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선수들의 모션도,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 이후 송구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도 전작 대비 부드러워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아케이드성보다는 실제와 가까운 시뮬레이션 스포츠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 야구 중계를 보는 듯한 생생함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초심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MLB 더쇼 22입니다. 이 야구란 스포츠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좀 있는 편이고 외워야 되는 룰이나 플레이도 제법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수년간 노하우가 담겨서 그런지 꽤 친절한 편입니다. 특히 투수나 타자 이렇게 크게 나눠서 공격할 때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할지,
투수가 공을 던지거나 타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을 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타자가 1루에서 2루로 그리고 3루로 갈 건지 말 건지 이런 주루 플레이를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쉽게 느껴졌습니다. MLB 더 쇼 22는 전작과 비슷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 게임만 놓고 보면 게임 모드도 입문자 관점에서는 제법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파나 NBA 2K 시리즈에 있는 마이 플레이어 모드처럼 내가 직접 한 선수가 돼서 성장해 나가는 로드 투 더 쇼 RTTS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내가 류현진 선수나 김하성 선수처럼 투수나 유격수 각 포지션의 MVP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의 카드를 모아서 내 입맛대로 최강의 팀을 꾸릴 수 있는 일명 DD 다이아몬드 다이너스티 모드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커먼 등급부터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까지 카드마다 등급이 존재하는데 이게 칭찬하고 싶은 점은요. 특별히 다른 피파 게임들처럼 현질을 유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처럼 꽁지머리 골키퍼 카드가 4장이 연속으로 나와서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낸다. 이러실 일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좋은 카드가 보상으로 나왔다. 이런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스쿼드나 판타지 게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부담 없이 즐기시기에 뭐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크로스플레이가 가능해졌다는 것도 이번 작품의 큰 변화인데요. 이번 작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휴대용 콘솔인 닌텐도 스위치로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MLB 더 쇼 22를 휴대용 게임기로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것도 큰 매력 중에 하나죠. 또 플스와 엑박, 스위치까지 각각 다른 기기들 간의 유저들이 온라인으로 만나서 크로스플레이를 통해 함께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이번 작품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처음 즐기는 분들은 모르실 부분이지만 이번 더쇼 22에서는 해설진의 변화도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해설로 등장했던 맷 바가시안, 에릭 캐로스는 뭔가 좀 밋밋하고 좀 심심하다, 그리고 듣기에 좀 졸린 것 같다, 좀 이런 좋지 않은 평을 들어왔던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이번에 존 샴비 그리고 크리스 싱글턴 이렇게 두 사람으로 교체가 되면서 좀 더 산뜻해지고 경기 분위기에 따라서 업다운되는 어떤 톤의 변화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영어 해설이기는 해도 이와 같은 변화 게임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임에 틀림없죠. 요리로 말하게 되면 해설은 요리의 감칠맛을 한껏 살려주는 MSG 같은 거죠.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대2, 3대3 등 코어 모드가 추가가 됐고요. 타격 방식 부분에서도 타이밍 요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정에서도 아마추어, 마이너 등 여러 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처음 입문하시는 뉴비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구글 스탯캐스트의 등장 그리고 승리 확률의 표시 이런 소소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것들이 전작에 대비해서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뿐이죠. 그래픽의 발전도 없다. 게임 엔진의 변화도 없다. 숫자만 바뀌었다. 로스터 업데이트 때문에 게임 하나를 더 사야 되냐. 이런 불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MLB 더 쇼 22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는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점도 많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게임을 평가하고 싶어요. 매번 아쉽다는 평을 듣고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만한 야구 게임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야구 게임계의 경쟁작이 없다는 것은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이전에는 2K나 EA에서도 야구 게임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MLB 더 쇼 시리즈만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작을 즐겨왔던 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늘 똑같은 느낌을 주는 애증의 더 쇼 시리즈지만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엑스박스, 올해는 닌텐도 스위치까지 확대가 돼서 게임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넓어졌다. 이것도 분명히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죠. 조금 더 큰 변화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요. 사실상 콘솔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MLB 야구 게임이잖아요. 개발진과 MLB 사무국이 조금 더 고민과 노력을 더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항구라도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바깥 활동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 세상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내 집에서 야구장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맥을 딱 시켜놓고 MLB 더 쇼 22 한 판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네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